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라오신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밀리의 서재 골라오셨네요. 이제 시장에서 한강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판 관련주들 상한가, 줄줄이 상한가 보이고 있고 밀리의 서재도 역시 10% 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방금 제가 물어봤는데 그 종이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 좋아해요. 오, 네, 굉장히 의외네요. 아, 그러니까 그 앵커님이 아니요 앵커님의 이미지에 네. 반해서 의외라는 게 아니라 네. 앵커님처럼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서 거의 쇼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쵸. 이런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구시대 유물 그리고 저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 제가 사는 그 동네에 반디에 무니스가 크게 있었거든요. 네, 터미널지. 근데 제가 자주 들렸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딱 가는데 아침에 갑자기 막 직원들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다니고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1억 6천만 원을 막지 못해서 이게 뭐 굉장히 그 거기 치고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도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인데 그때 이제 책이 점점 막 책이 없어지더라고 어느 수준 순간부터 막 공룡 피규어 막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 이런 게 그리고 그 약간 그래서 낌새가 있었는데 그 설마 반디앤루니스가 그 강남 한복판에서 그게 망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났어. 근데 지금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 서울문고가 이제 회생에 어쨌든 성공해서 내년도에 오프라인 1호점을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뭐 경기도권의 동탄이나 이런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보시다시피 영풍이든 교보든 반디앤루니스든 이런 큰 서점조차도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으로. 치닫는 종이책의 몰락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이런 전자책 시장이 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문학상을 타면서 이 뭐 예스24든 교보문고든 밀리의 서재든 이 다양한 플랫폼의 어떤 서점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일단 모습.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이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루 이틀 가지고 어쨌든 약간 뭐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이 어떤 저기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종이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의외라고 했던 게 그 나이대 기반이 종이책을 많이 밀어주는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힙한 문화로 이런 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촌이나 북촌을 찾아가서 종이책의 냄새를 맡고 직접 그걸 사는 문화가 힙한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대 새로. 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예. 맨날 요즘에 무슨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해갖고 뭐 여자의 얼굴들 합성해서 그 몇 억을 벌고 막 이상한데 돈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로블록스에서 나쁜 게임 만들어서 돈 벌고 이런 것들만 보다가 종이책의 문화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네. 어쨌든 이번에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 지금 이번에 한강 그 작가님 요즘 재밌는 게 있었죠. 민음사라고 원래 노벨 문학상을 탔던 그 작품들을 많이 번역을 했던 출판사예요. 민음사가. 근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출판한 적은 없는 민음사거든요. 오, 출판사가. 네. 근데 민음사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해외 문학팀 3명을 모셨어요. 네. 민음사에. 그래서 이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조회수가 수십만에 지금 찍혀 있거든요. 여기서 찬쉐랑 엔카슨이랑 다와다 요코 그러니까 중국, 유럽, 일본 작가를 꼽았어요. 자기가 1등으로. 근데 한강 씨가 발표되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이 민음사가 부러워하는 거는 그거죠. 이 지금 뭐 축하는 할 일이지만 한강의 작품이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쉽죠. 지금 다른 출판사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세 군데에서 그동안 내셨잖아요. 작품을. 그래서 이 창비, 문학동네, 그리고 문학가 지성사. 네. 그러니까 창비는 창작가 비평이고 문학가 지성사를 문지라고 주로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베스트셀러 1위부터 12위까지가 전부 한강 그 작가님 작품이고 1위랑 2위 작품이 지금 창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비 관련주로 밀리의 서재가 얽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책이라는 게 사실 뭐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종이책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좀 힘드니까 전자책은 이제 뭐 그 수많은 거를 넣어도 수십만 편이 그냥 그 화면에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창비랑 이게 엮인 게 왜 엮였냐면은 지금 창비랑 컨텐츠 계약을 2023년도 12월 달에 밀리의 서재가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유용준 교수님. 네. 문화유산 답사기 1권부터 7권이 창비에서 출간이 된 건데 이거를 이제 밀리의 서재에 넣은 거죠. 전자책에 전자책으로. 그다음에 국토박물관 순례라고 해서 1, 2권이 있는데 이거 합쳐서 이제 9권이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창비의 영 어덜트 소설 Y 시리즈 10권. 요것도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창비랑 컨텐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비에서 출간되는 작품들을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력 때문에 물론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예스24나 교보문고처럼 실제로 예스24는 온라인 서점의 대표 주자고 교보문고는 오프라인의 대표 주자잖아요. 여기서 뭐 26만 부, 27만 부씩 팔렸다는데 직접적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이게 팔린 건 아니에요. 밀리의 서재는 아직 한강 작가의 창비에서 출간된 작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얽혀서 가냐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창비랑 콘텐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은 지금 요 원래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네. 소설가로 처음에 데뷔를 한 게 아니라 아까 지성가 문학사에서 처음에 요 문학가 지성사죠. 문지에서 시인으로 데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설가로 데뷔를 하셨어요. 한강 작가님이? 예. 네. 그래가지고 시를 읊으신 것도 있고 소설을 읽어주는 김청환 씨랑 진행한 것도 있고 거기에 뭐 가사말을 붙여서 자기가 노래를 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밀리의 서재가 아까 전자책이라고 했고 거기에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비랑 이제 콘텐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읽어주는 책 오디오북이라든가 물론 뭐 지금 언론의 노출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창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요 작품들이 그런 것들이 변환돼서 올라갈 가능성 이런 거를 아마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책 아까 말한 대로 반디에 누니스가 부도가 났던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반디에 누니스뿐만 아니라 영풍문고 교보문고 다들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S24나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들이 이제 진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 이런 새로운 플랫폼도 들어왔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를 한 게 2023년도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21년에 반디에 누니스가 부도가 났으니까 그 뒤에 이런 새로운 물결의 어떤 대표 주자로 2023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약간 교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오프라인 서점도 온라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또 이런 그 밀리의 서재 같은 요 전자책 요 하는 것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팝업 스토어를 차린다던가 이런 오프라인 접점을 찾는. 네. 이게 뭐 롯데 하이마트도 그렇잖아요. 옴니 버전이라고 온라인 오프라인 뭐 오토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566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9% 증가한 104억 원인데 밀리의 서재가 창립한 이래 최고 기록을 네.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창비랑 작년에 그 계약을 맺고 유용준 교수님 그 책이 이제 거기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밀리의 서재가 계약한 게 컨텐츠 공고 계약한 출판사가 지금 2,000개가 넘었습니다. 2,000개가 넘었고요. 매월 약 3,000권 이상의 신규 도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그 공급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오디오북 그리고 도슨트북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처럼 도슨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오브제북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독서 콘텐츠가 그동안 쌓인 게 16만 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6만 권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지금 보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그게 있어야겠죠. 이런 거는 뭐 많이 콘텐츠가 많은 건 좋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성비든 가심비든 그게 있어야겠죠.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든 가심비를 따지는 사람들이든 어떤 비교 대상하고 봤을 때 이걸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했어요. 일단 그 요금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일단 6월 달에 그 MVNO라고 이제 알뜰폰 그 통신회사들이죠. 여기서 요금제들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2023년도 7월 달에는 티빙 진위 요금제 그러니까 여기 밀리는 없죠. 티빙 진위 요금제가 있었고 음악이랑 그 저기죠. OTT죠. 네. 그다음에 티빙 밀리 요금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KT에서 5G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이걸 합쳤어요. 티빙 진위 밀리 요금제로 합쳤는데
그 전에 두 개를 쓸 때보다 합친 가격이 높지 않게 설정이 돼서 여기서 요금제를 통해서 많이 밀리해서 이제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밀리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그 뭐 전자책 유튜브에서 그거 많이 보셨죠? 뭐 그 전자책 하나로 뭐 하루에 15분 투자해서 뭐 억대 연봉을 벌고 뭐 자, 물론 그거는 성공 포르노인데 성공 포르노야. 그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거기서 진실되게 돈 번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전자책을 자기가 직접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가가 되는 거예요. 뭐 한강 작가님처럼 다들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기도 이제 작가가 돼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밀리로드에 우리 어렸을 때 PC통신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PC통신에다가 하이텔 천리안 나온 우리에다가 자기가 지은 글을 막 올려가지고 거기서 인기를 얻고 뭐 커뮤니티에 나가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뭐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삐삐 차고 다니던 시절에도. 네. 이제는 플랫폼이 더욱더 좋아졌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일기도 써도 되고 에세이도 써도 되고 시도 써도 되고 뭐 자기계발서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불특정 다수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으면은 거기서 점수도 올라가고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유명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밀리로드니까 이런 거를 구성해 놓으니까 이제 유인이 되죠. 아, 나 저기 가서 나 저기서 작가가 될 수 있다. 재밌게 써보겠다. 그래서 4,500개 작품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B2C고 이제 B2B도 하고 있죠. 삼성이나 현대, LG 대기업, 그리고 교육청,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밀리의 서재를 B2B로 제공을 하면서 그 B2B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매출액이 역대 최고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 뭐 12%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네. 아까 말한 대로 예스24도 오르고요. 밀리의 서재도 오르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오르고 그러니까 창비랑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그 부수를 많이 판 회사들 위주로 오르고 있고 종이 관련주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밀리의 서재가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 한강 작가님 관련주로 대표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지금 2시 35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지금 그 초반에 비해서 죽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스24가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이제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바닥권 탈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쏘아올린 이 공이 문학이라는 장르의 대중화를 이끄는데 많은 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밀리의 서재도 시세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JB금융지주 오늘 금융주들 흐름 너무 좋아요. KB금융도 그렇고 메리츠금융지주도 그렇고 역대 최고가 다시 쓴 가운데 JB금융지주도 16,800원 장중에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상승세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강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가 원래 처음에 강했었고 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늘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 하나랑 KB는 4대 은행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지방 소멸의 시대에 이러잖아요. 사실 서울로 모든 게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죠.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사람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방은행들은 이제 자산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 사업도 그럼 못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서점이랑 똑같아요. 오프라인 서점이 망하는 그 순간에 전자책이라는 게 새로 탄생을 했듯이 지방은행도 거기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죠. 은행 지점 자체가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하는 지점도 있고 점포가 굉장히 촘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방은 한번 가려면 거점 도시에 있어가지고 막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온라인, 모바일, 핀테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JB금융지주가 그걸 엄청나게 파고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4대 시중은행들이 손을 안 대는 거.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들이 이걸 왜 관심이 없었냐면은 자기네들은 원래 하던 큰 파이만 손대도 문제가 없거든요. 괜히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험을 할 필요가. 근데 지방은행들은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제일 적극적으로 한 게 JB금융지주 아래 광주은행하고 전북은행입니다. 그리고 뭐 또 뭐 한강 작가님도 또 마침 전라도 출신이네요. 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북은행이 4월 달에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서 대출 비교해 보신 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요즘에 토스나 핀다 한 번씩 직장인분들 돌려보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자기 신용점수 올렸는지 아니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3분이면 진짜 대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핀다와 1금융권 최초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전부금융이 내놨어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핀다랑 토스랑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9월 달에는 네이버페이랑 JB 사장님 마이너스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스, 핀다, 네이버페이, 핀테크에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하고 다 제휴를 맺고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던 게 굉장히 먹혔고요. 네. 그리고 전북은행하고 이 지금 그 핀다가 이렇게 그냥 내용만 협력한 게 아니라 혈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 네이버랑 CJ대한통운에서 보시다시피 아예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를 나눠 갖고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북은행이 핀다 지분 10%를 갖고 있고요. 전북은행 포함해서 JB금융지주로 커지면은 핀다 지분을 15%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를 핀다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혈맹관계까지 맺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또 특이할 만한 게 B2B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비즈플레이 회사를 인수했고요. 이건 B2C가 아니라 B2B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오토바이 플랫폼 기업 OK셀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느닷없이 왜 오토바이 회사를 샀을까?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또 손 안 대던 데가 있어요. 4대 시중은행들 가보면은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대출 잘 안 해주죠. 엄청 요구하고. 그럼 외국인은 어떻겠어요? 외국인은 어떻겠냐고요? 얄짤없겠죠. 외국인은 신용도가 더 낮고 뭐 믿을 자산이 없는데 손을 아예 안 댔죠. 네. 저 괜히 외국인한테 빌려줬다가 그것만 올라가죠. 연체금만.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곳을 전북은행하고 광주은행은 손을 댄 거죠. 외국인들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260만 명이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 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은데 전북은행이 2016년부터 이걸 공략했어요. 무려 6년 전부터. 외국인 우대 전용 상품 JB 브라보 코리아 통장을 출시했고 이거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 12월 달 같은 해에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도 지금 실시를 했고요. 이 뭐 금리는 당연히 내국인보다 높습니다. 시중은행에 지금 포함되려고 하는 그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11%에서 15%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광주은행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스뱅크랑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 결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 해서 지역 특화 쪽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지역 특화를 잘하고 4대 시중은행을 손 안 대는 틈새를 공략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4대 시중은행의 손이 뻗쳐지지 않아 있었던 분야로 잘 공략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JB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